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조금 굵직굵직한 IT 소식은 예, 좀 잠잠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안 나오네요. 예, 가급적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소식들을 뭐 필터링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건질 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딱 했는데 안 올라와요. 오늘은 AMD 뉴스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AMD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스템 정보 관련 프로그램이죠. 그 아이다. 이렇게 읽어야 되나? 아이다.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아이다. 아이다. 이 말은 경상도 지방의 방언, 즉 사투리로서 아닙니다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 네이티브 발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이다.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이다. 자, 응용 문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옆반에 젠슨이가 리사 좋아한다는 소문 들었는데 사실이야? 무슨 소리야? 아니야, 리사는 나랑 사귀는데 무슨 소리야? 경상도 방언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마! 그 젠슨이가 리사랑 사귄다며? 맞나? 아니다. 뭐라 카노? 미친나? 지기삐까? 자, 오늘은 아이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녕. 아이다 64의 최근 버전에 AMD의 젠2 아키텍처가 적용될 라이젠 스레디퍼 3000 시리즈 캐슬피크와 에픽 로마 프로세서의 이 예비 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하드웨어 인포에 새로운 제품들의 정보가 추가되었다고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제 하나씩 차곡차곡 이 새로운 정보들이 업데이트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네, 컴퓨텍스가 굉장히 뜨거워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상당히 덥겠네요. 대만은 원래 덥지 않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오피셜 정보가 없는 관계로 예측되어 나오는 루머가 대부분이지만 들리는 이야기로 이번에 새롭게 선보일 캐스피크의 경우 2세대 그러니까 에픽 나폴리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라이젠 3000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이 스레드리퍼 3000 시리즈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에서 7나노 젠2의 칩렛 디자인을 적용하고 PCI 익스프레스 4.0을 지원할 것이라는 것은 뭐 오피셜적인 내용이니까 이거를 근거로 추측일 뿐이지만 X499 칩셋 메인보드와 함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사뭇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뭐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용 하이엔드 데스크탑 CPU로서는 이전 스레드리퍼 시리즈가 그랬듯이 기대 이상의 코어 수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거기에 7나노 공정의 힘을 빌어서 이전 세대 대비 높은 코어 클럭과 뭐 발열 제어 성능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뭐 일단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네. 아시겠지만 현 세대 스레드리퍼도 그랬지만 시장에서 핫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가격이었습니다. 이번 3세대 제품은 연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AMD 소식이 나갔으니까 인텔 소식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인텔 관련 소식을 말씀드릴 때 제가 썩 좋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음 무겁게 전하려고 합니다. 인텔의 노트북용 CPU 라인인 이 H 시리즈 관련 소식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인텔은 작년 데스크탑 라인에서 커피레이크 리프레쉬를 통한 9세대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했던지 리프레쉬 한 걸 다시 또 리프레쉬 한 건 아니지만 또 이 리프레쉬 한 것에서 또 와 이걸 어떻게 아무리 고민해도 뭐라고 좋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이 리프레시 한 것에서 다시 재탕을 시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식당에서 손님들이 먹다가 남긴 반찬을 다시 재활용하는 느낌. 이건 좀 아닌가? 이건 완전 쓰레기인데 그렇게 되면 아 이게 좀 더 적절한 표현이겠네요. 그러니까 사골곰탕을 내놨는데 원래는 곰탕에 고기도 함께 들어가야 하는 건데 이제 고기가 모자라서 고기 없이 국물만 퍼다가 아 이것도 새로운 메뉴입니다 라고 이 메뉴판에 추가하는 맞아 그런 기행을 저질렀죠. 뭐 최근에는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집도 차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데스크탑 라인에서는 이처럼 작년부터 뭐 하는 건지는 모를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텔은
이것들을 노트북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출시되었고 앞으로 출시될 예정의 제품들을 포함해서 현재 공개 및 유출된 9세대 H 라인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띄워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코어와 스레드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부스터 클럭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아주 14나노에서는 거의 뭐 네, 장인이 되어가네요. 거의 그랜드 마스터인데 이 정도면. iGPU는 베이스 클럭이 350MHz로 동일하지만 부스트 클럭의 차이가 있습니다. TDP는 모두 동일하게 45W고 가장 관심이 가는 제품은 아무래도 9980HK일 겁니다. 원코어 부스터 클럭이 5GHz인데 제가 전에도 비슷한 말씀 드렸던 것 중에 이 모빌리티 라인에서의 K버전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는 걸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것보다도 어쨌든 인텔이 14나노에서 고여가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계속 장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네, 응원합니다. 가텔! 화이팅! 멋집니다! 예! 발열을 어쩔 건데! 삼성전자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주식 좋아하는 분들은 관련 소식을 벌써 접하셨겠지만 블룸버그에서 나온 뉴스입니다만 삼성전자의 메모리칩 가격의 하락과 스마트폰 판매율 둔화로 인해서 최악의 영업이익 하락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예비조사 결과 올 3월까지 3개월간의 영업이익은 약 6.2조 원으로 60% 가까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2014년 3분기 영업이익률 하락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삼성은 이 드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가격을 또 낮추고요. 그리고 신형 갤럭시 S10 스마트폰의 뭐 성공을 기대하면서 향후에는 이 좀 나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수적으로 이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은 현재 재고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삼성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등은 또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지출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1분기 영업이익에 갤럭시 S10의 판매 부분이 포함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스마트폰 사업 이익률도 감소한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애플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애플의 디스플레이 사업 부분도 아이폰의 판매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함께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 역시 뭐 매출 전망을 감축한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전해드린 내용이 조금 어렵고 복잡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닌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네, 복잡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시장이 힘들다, 재고는 쌓여간다, 영업이익률이 떨어진다는 건 뭐 그만큼 잘 팔고 있지 못하거나 또 단일 재화의 판매 이익률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장사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 팔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익을 줄이더라도 가격을 낮춰서 팔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램값이 많이 떨어진 거는 알겠습니다. 저도 이참에 추가로 램이나 좀 더 사야 될 것 같네요. 2019년의 시작을 전자 관련 IT 기업들은 좀 힘들게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간혹 이 새로운 그래픽 카드 루머라든지 뭐 이런저런 소식들이 떴을 때 왜 다루지 않느냐는 말씀들이 있으신데 뭐 제가 확인하거나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또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들은 저 나름 확인을 해보고 다룰 가치가 있고 없고를 좀 생각해 본 다음에 필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드웨어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가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다루지 않는 건 시체 말로 뭐 택도 없는 루머이기 때문에 필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를, 매일 새로운 IT 소식과 컨텐츠 영상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젠 스레드리퍼 3000 라이젠 스레드리퍼